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입니다. 그것은 세례받은 사람을 교회에 엄숙히 가입시켜 그에게 은혜의 인을 친 표를 주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게 하는 증표입니다.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새 생활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확증의 수단입니다.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 의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. 그러므로 이 예식을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. 그러나 누구든지 세례받지 않고는 중생이나 구원 얻을 수 없다든지 세례받은 사람은 다 중생된다 할 만큼 이 세례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는 이 예식을 바로 사용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정하신 때에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주어짐을 믿을 뿐입니다. 분명한 것은 이 세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한 것이기에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될 것입니다.